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근대 과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이에요. 그는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으로 꼽힐 수 있었을까요? 어려서부터 뉴턴은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비는 왜 내리는 걸까? 무지개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 그는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 이유를 알아낼 때까지 몰입해 사고력을 점점 키워나갔지요.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된 뉴턴은 지동설에 대한 책을 읽던 중 생각에 잠겼어요. 지구는 왜 태양 주위를 도는 걸까? 뉴턴은 해가 질 무렵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사과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뉴턴은 떨어진 사과를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과는 왜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졌을까? 순간 그의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아,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지구가 모든 사물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마침내 그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수학으로 증명하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이렇듯 뉴턴이 세상을 뒤흔든 발견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사고력. 어릴 적부터 하나의 주제를 깊이 생각한 끝에 사고력이 깊어진 뉴턴은 다양한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기며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